아, 여기 조심해요, 여기. 강물에 흙이 무너졌어요. 오, 여기 좀 위험하다. 원래 카메라, 왜 수가 기다려, 기다려. 하나 주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다닙니다. 아, 물 맑고 깨끗하네요, 오늘 진짜. 와. 진짜 아름다워요. 아, 이런 날씨 최고예요. 시간이 멈춘 듯한 미지의 땅. 제일 아름다운 건 사람이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침없이 찾아 나선 밀림. 순정으로 땅끝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원천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지수 1위의 나라, 호주를 거쳐 비행기로 3시간을 더 가야 닿을 수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입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엔 시간이 멈춘 듯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원시 부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천이 선교사는 바누아투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산종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산토섬 중남부에 있는 케레발리스. 15가구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람빠니. 비키니 올리노 깜스루이엣. 원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마을로 파송된 현지인 선교사. 원천이 선교사의 산토부시 미션을 통해 2009년 3월 이 마을에도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계약을 일주일 남겨둔 상황인데 학교 건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예기치 못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야, 캔디야? Yes. 바이 프로프로 스무안타? 이 프로프로 게만타. 아우, 이토마스. 베이사베 첸제메? Yes, 빨리 첸제메 맘마. 아, 불러오겠다. 네. 두루야. 이로튼. 이로튼 너무. 아테 스페싱 불렘 템이 비고한? Yes. 이로튼 어디요? Yes, 스페싱. 마을의 유일한 학교로 사용되던 소중한 공간. 나뭇잎으로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의 일부가 태풍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원천이 선교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수에 나섰는데요. 나나. 하이. 산길을 5km 이상 걸어 내려와야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아이들. 원천이 선교사는 산토부시 미션을 통해 학교를 세우고 현지 선교사를 마을로 파송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기 들어온 게. 그전에 저희가 여기 통과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족문화 지역에 저 같은 외부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저희가 물탱크를 요 연마을에서 지었어요. 근데 짓고 나서 추장이 이 마을에 물이 없는데 그걸 보더니만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탱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고 저 추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추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싫어하던 그 톤이라는 목사다. 강수량이 많아도 마실 물은 부족했던 사람들. 원천이 선교사는 이 지역 3개 마을에 8개의 물탱크를 만들었고요. 우물 건축이 계기가 되어
복음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던 부족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 람빠니 10만류. 2009년 처음 만났을 당시만 해도 누구보다 경계가 심했던 마을 추장도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추장과 주술사 중심인 원시부조 관계 맺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람파니 치프, you're right. You good? So you're the man, party blue you. No, you're the man, me like blue. True. So you hold nothing no more. Kakai good. Well, you ask him. Papa say, "Hemi no one ten baptize." Hemi no one ten pinas keme. Before me all follow too much. You say ask him. Hemi all follow. Hemi no one ten pay. Hemi star no more. Hemi kuka sa mi. Chief, you right? Our mission is by prayer place on the morning. You right? Are you right? I'm very strict. From last time, let's start blue. Every beginning, I'm blue of color. Okay, straight. Thank you, Mas. I'm from the making some prayer place. Okay, good. 눈도 마주치지 않던 원시 부족과 손을 잡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12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마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원송교사가 바누아투에 첫 발을 내딛던 당시 옷 대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원시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건 사실 좀 불편해요. 사실 그 안에 있으면 아 내가 이제 살만하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처음의 느낌은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하나님한테 안전지대를 제가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서 들은 건 뭐냐면은 가라 축복하겠다 저는 주시면 가겠다 거기에서 좀 갈등이 많았죠.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난 곳은 이름도 낯선 나라 바누아투.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산지에 있기에 원송교사는 13년째 작은 배낭 하나만을 들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보나 또메 세컨 노모 오케이 다음 세컨 노모 드라이브 시간 요 담보나 또메 하이 지금 시간 담보나 또메 해피 뉴 이어 오 올플라 롱 타임 스몰 담보나 또메 굿 해피 뉴 이어 이고 세컨 노모 담보나 또메 해피 뉴 이어 그래 원시 부족 복음화의 첫 번째 과제는 이들의 삶에 동화되는 것. 하지만 헐벗은 채로 살아가는 산족 사람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인 너무 보면서도 믿지 못해요. 제가 마치 박물관에 들어온 것 같아요. Back to the future. 2~3년, 2~30년의 차이가 아니고 몇백 년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부족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부족 사람들은 제가 놀라운 거예요. 여기 왜 올라왔냐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초창기 때는 애들이 다 울었어요. 숨어버려요. 고맙지. You serve a time long time before me, Mr. Kame, Mr. Can like pull you one needle. You serve. You serve. You serve.
혈족 중심의 부족 마을에서 이방인은 경계의 대상이었고요. 원천이 선교사는 소통을 위해 영어와 현지어가 혼합된 비슬라 마을을 익혀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관계가 되기까지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길. 의지가 되는 건 이 길 끝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듯이 선교사도 부족 문화를 이해하면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부족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돼. 숲길이 끝나나 했더니 이번엔 험준한 비포장도로. 산정마을을 향하고 있는 길은 늘 쉽지 않습니다. 차로 2시간, 걸어서 5시간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 모르까리 마을이 이번 여정의 목적지. 우와. 저기 무너진 다리 보이죠? 이게 다리가 무너져서 쓸려간 거예요. 아, 잠시만요. 이 물살 어떻게 지나가죠, 근데? 이노가 스톤. 이노가. 이미 오라이디야. 파솔라인드 불러해. 좀 있어 벽커버지고 러폴렘 라인 오세요. 너무 심어. 이노가 원피플라 스톤. You're right. Last night there was a big one. Now yeah, go down some more. Kasan la pretty finish. Okay. 폭우로 다리가 끊어져 버렸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무리를 그대로 건너가기로 결정. 가는 길이 정말 험난한데요. 오, 또 마스레니아. 고비를 넘긴 것도 잠시. 이번엔 차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좁은 산길이 나왔습니다. 어이쿠, 어유 조심하세요. 아 이거 그냥 보기에도 아찔한 길의 연속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고온 다습한 밀림을 헤치고 숲이 으거진 비탈길을 오르고. 길이 없는 숲속을 쉼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더랬어요. 근데 걸어보니까 아, 그 마음이 아름답지 실은 발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고난은 하나예요. 뗄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알면서 가는 그 모습과 태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하나로 개척해 나가는 길. 열매가 맺히기까지 꽤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걸어서 5시간을 거쳐 도착한 곳. 남쪽 지역 선교의 시작이 됐던 마을 모르까리입니다. 오, 에이, 남보나 또메. 남보나 또메. 요, 오, 굿이야. 시간. 부족 문화가 더욱 강한 모르까리 마을. 원천이 선교사는 10년간 이곳을 방문하며 원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플라노 몰리 스타비야. 두루. 브라더스 감로 스토리 안 넘어. 오라이, 올 사이클론 올리 파스 올리 오라이. 오라이. 이누가 레니 데미지야. House is broke or? No, one house, no more, man, we broke. Ah, it broke. Hotel leak? Yes. Ah, true. If like, how close am I? How close am I to cyclone?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Ah, ah. You're going to go to the house? Okay, very good. Straight.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삶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한 원천이 선교사. School didn't open yet. By I think maybe weekend by Miss and the Okuma Nureka will start them school. Little bikini, I follow him. I think one day you may ever go down, yeah? 고립돼 있던 마을이 이제는 지역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화를 얘기할 때 몇 단계로 봐요?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처음.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베이스를 세워요. 그게 이제 유치원, 뭐 학교 아니면 뭐 교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두 단계가 지나면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제자화에 대응하는 단계. 그 마지막 단계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운영되게끔. 그 네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두 번째 단계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9년 전 원천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교회로 인해 변화를 거부하던 원시 부족의 삶에 배움과 복음이 전해졌고요. 비로소 현지인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이스타 굿 셈굿놈이 플레이 소셈 레스타를 사다 가르면서 또 앨범이 라틴 밤레스타로 원 라이프 왜 바이 노구디야 바딘 바이 바이 룩삼 삼팀 룩세 바이 산 노구 프롬 레노스 밀레노 산로 밀라소 스타로 투타게 밤레 감로 라이트 섬 에프 삼팀 이쿠르 루세 아 땡토마사 미플레스타 코나 바이 스쿨 바이 컴백 로 올 티치 바이 컴백 로 프라이데이 유투 우 아프타 땡토마사 서포트 폴리미오 콜롬비시 그 그 스토리야 스트레트 부족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10년을 이들의 삶과 함께한 원천이 선교사. 산정 마을 복음화를 위해 현지 선교사를 돕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저녁. 여보. 아이 마미 난수. 땡큐 땡큐. 여보. 좋아. 너무 빨리 왔지. 괜찮았어? It's alright. A bit dirty, but it's okay. 어제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건너? It's alright. 그냥 딱 좋을 때 갔어. 햇볕도 별로 안 뜨고. 우리는 당연히 다시 올 줄 알았어. 바람도 별로 안 불고 물도 적당하고. 땀도 안 흘려서 모르카리 갈 때까지. 대단하다. 진짜 좋았어. 안 피곤해요? I'm fine. 집은 괜찮았고?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집은 어땠어? 괜찮아? 밀리남부의 끊이지 않는 대화. 어디 이쪽에? 아, 그랬구나. 부부가 티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야? 신개발 메뉴. 신개발 메뉴. 내가 개발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 떠 있는 게 뭐야? 망고. 망고? 아, 패션 프루트. 아내 김난주 선교사는 원천이 선교사의 13년 바누아트 사역의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안에 있는 거죠. 맞아. 야, 이게 맛있다. 근데 뭐는 거야? 이거를 꼭꼭 씹어 먹어봐. 더 맛있어. 아니, 그걸 그동안 너 안 주고 역시 어디 갔다 와야 돼. 뭐 집에 아무리 없었고 근데 갈 때마다 밑집에 일이 생기잖아. 종이에 한바탕 써놨잖아요. 열 가지 적혔을 텐데. 아니 그게 왜 없을 때 생기는 거야 이래 늘 참. 몇 날 며칠 산종마을을 다니느라 지쳤을 법도 하지만요. 원천이 선교사는 아내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희 남편을 그냥 뭐 남편으로라기보다 참 멋있다라고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 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계속 이 사람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올해 결혼 25주년이거든요. 제가 이 삶과 사역과 생각과 일들의 이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제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누아투에서의 13년. 함께여서 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무섭게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도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점점 더 굵어지는 빗방울.
굳은 날씨를 뚫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산정마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는 날.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다양한 경력의 현지 선교사들이 올해 사역 준비를 위해 모인 겁니다. 2008년 8월 현지 선교사 4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컨퍼런스. 올해는 거룩함과 성령을 주제로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And missing alone name a only winning medal today. So you fly stand up all money go and the all woman missionary colleague on site. So today me proud blow you me everyone, me glad blow you me everyone say. Hey me now once more medal blow you go you falla. Be me believe him say. Kapulong you me, he give him out. Plant a medal, plant a award by Stakamla heaven together say. 고향을 떠나 5년 이상 헌신한 선교사들을 축복하는 자리. 알아주는 이 없는 부시 선교에 함께 뛰어들어준 이들을 위해 원천이 선교사 부부가 마련한 선물입니다. 산토섬의 17개 지역, 80여 개 부족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토부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전도의 사역. 이방인을 경계하는 부족 마을의 특성상 중재자 역할을 할 현지 선교사들의 동행이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원천이 선교사를 주축으로 3개월마다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거나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있습니다. Mission farm will be me one place where you may come every combine them every missionary. Goodness blow one send out some, or some blow you me stop together, me look same one in both and something. Also, the same experience where all Eli Apostle will stop go through them. But if you have a goal, you make a mission, but you must come together, you pray together, and encourage them all together back again. Yes, I'm really helping me, all conference really helping me. Lot time when me come back to conference, equipping me or in what blow God empowering me blow me continue blow stand up strong blow making work blow Christ. 안전지대를 떠나 오직 믿음의 지대를 향해 나아간 걸음. 원천이 선교사는 40명의 현지 선교사와 함께 바누아투 선교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straight. Okay, good. By my talk some more now. Suppose you forget you follow demand me. Before I find them say, circle name just pass now. Yeah, me pass to outside the law. Malakula now. By Kulo, New Caledonia. So tonight, I just small some more in Instagram. Then by tomorrow, by we'll get totally ready by go. So by me announce me, we'll get totally start. We'll send by me time tomorrow. So. Today, me fly things say you could me fly give me some material today, give me some allowance tomorrow morning, then you may start out now, you know everyone. 산정마을에선 구하기 힘들었던 생활물품을 비롯해서 유치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용물품을 전달하게 되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산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올인하게 됩니다. 오케이, 올게 떨리고 웨스트 코스 퍼스트 타임 올리 워크 바디고 데 유미테 브라니고 세요 올 타임 유미 아우디아 유미 컴 투게더 메이크 원 프레이어 댄센데 올게 떨리고 투게더 오케이 아이가 미플레어 프레이어 보다 더 땡큐 블루 유 웨이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미션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산토부시 미션을 위해 사역지로 출발하기 앞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2, 3 In Him we live, we move, we exist. Go, mission, go! Okay, you may look at me one time. We'll get there now. Okay, straight. Allez, we'll get there. Second, we'll get there.
이제 정말 출발입니다. 산토섬 서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선발대가 되어 먼저 떠납니다. 차로 약 4시간을 쉼없이 달려야 하는 여정. 서해안 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 타시리키 마을로 향합니다. 선교사들을 사역지로 데려다주기 위해 자진해서 운전대를 잡은 원천이 선교사.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도로 상태에도 즐거움이 더 큰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그래, 뭐가 재밌냐고 그렇게. 이거 웃기지 않아요? 햇빛과 구름과 비가 한꺼번에 같이 와요. 하나님의 성격이 있음이라니까, 캐릭터가 있어요. 네. 아, 내가 너한테 비만 주는 게 아니고 비, 바람, 구름, 햇빛을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지개도 띄고, 어때? 그냥 보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풍경은 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 타시리키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여라 까레마올딩 넘어올게. 버스 타는 유고인사 이렇게. 까레마올. 까레마올딩. 얍. 하지만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각, 태풍 소식마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자고요. 이제 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오면서 파도를 보니까 수해를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태풍이 좀 지나간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태풍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파도가 꽤 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과연 올지 안 올지 익사이팅하네요. 점점 강해지는 바람과 심상치 않은 파도. 과연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케이, 이미 go outside now. Come out. Okay. It's not a pleasure. 이미 너 붙음 하니 거 배. 마우스는 못하면서 고미션 거. 2, 3. In him we live, we move, we exist. Go, mission go. 할렐루야, 예미고.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부지런히 이동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데요.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과연 배를 탈 수 있을지요. 잔잔해진 파도가 출발 신호를 알립니다. 항구가 없어 모래 위에 놓여있던 배를 직접 들어서 바다로 옮겨야 하는데요. 밀려오는 파도를 뚫고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전진입니다. 와, 마침내 배를 띄우는데 성공합니다. 출발부터 힘을 뺐으니 더 이상의 변수는 없어야 할 텐데요. 서해안 선교의 첫 관문은 타시리키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 케레와이입니다. 산토섬 서쪽 지역 선교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어젯밤 들려오던 태풍 소식이 무색할 만큼 잔잔하기만 한 바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놓일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도착을 앞두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가 새고 있어요. 여기는 비행기도 새고 배도 새고 다 새. 충분히 놀랄만한 상황임에도 감사할 것이 먼저 보입니다. 바다에 파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최고입니다. 어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걱정했어요. 이 험한 바다를 왜 가려고 그러냐고. 좀 이따 가라고. 근데
in his time.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발견합니다. 선교사들을 태운 배가 케레와이에 가까워진 그때 한 명의 선교사가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곧이어 바다로 뛰어든 또 다른 선교사. 사형 물품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박할 곳이 없어 이곳에 내려야 하는 네 명의 선교사들이 헤엄을 쳐서 이동하기로 한 건데요.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날도 있었을 만큼 파도가 높다면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 스트레트 알레 알레 시우 요 로메노 모타이. 배에서 내린 네 명의 선교사는 앞으로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져서 3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부터가 도전인 바누아투의 부시 미션. 100길로 5시간을 더 달리자 두 번째 목적지 노구구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선교사 일행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해변에 나와 있는 노구구 마을 사람들. 바다로 달려와서 배를 육지로 끌어주기까지 하는데요. 요. 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곧이어 마을의 주장이 원천이 선교사를 맞이합니다. 예스. 아네. 나뭇잎을 잡고 이동하는 건 추장의 안내에 따르겠다는 이곳만의 전통적인 첫인사. 추장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자연과 어우러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부족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추장이 원성교사를 한 건물 안으로 인도합니다. 환영식까지 준비한 것이 뭔가 범상치 않은데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고립된 섬마을 노구구에서 유난히 원천이 선교사를 반기는 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08년 우연히 서쪽 해안가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렸다가 맥켄지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된 건데요.
You may take time up, blow welcome you me everyone. Lo name blo kot papa pikinin motapu spirit. Lo present them. Time when me see. Hemi kam lo hit in time.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일을 재현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노구구 사람들. 처음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던 순간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구구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떠난 호주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입니다. 1894년 노구구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던 중에 한센병 환자를 돕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인물인데요. 그 전까지 맥켄지 선교사는 노구구를 중심으로 서해안 약 70km를 돌며 전도에 헌신을 했고 그 결과 12명의 제자를 비롯해 첫 번째 현지인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국으로 떠나는 맥켄지에게 노구구 사람들은 2년 동안 칡을 팔아 모은 돈 200파운드, 현재 금액으로는 2,500만 원 상당의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두테투 유미클랏 블로탈레못 로트라마야 세 마겐시 코팍 로 코레아 모이카트완 로 코레아 투 헤미 캄박 로 노쿠쿠 제임스 노블 맥켄지 헤미 위덴마 올만 블로 노쿠쿠 헤미야 퍼스트 제너레이션 블로 푸시 미션 소 헤미 스타트 비포 라이 엔드 스피릿 블로 맥켄지 스피릿 블로 치프 스피릿 블로 가스펠로 이스탈로 아이라 블로 노쿠쿠 이노 데드 옛 비스 라이브 옛 땡 토마스 로 하레스 모토 폴로미 땡 큐 토마스 Now me vela look emio, olsem makensi I come back lo please blo me vela. Oh, you me pin help em makensi blo kolo Korea. Penaya, prut blo walk blo you me I come back. Yes, I out lo Korea. Me vela klat morishena na, me vela welcome you. Lo custom start lo san pichi kamandap. 노구구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온 원천이 선교사의 방문은. 100년의 세월이 흘러 만난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복음에서 시작된 놀라운 인연. 맥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젠 원천이 선교사가 바누아투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인연을 기리고자 한국의 교회가 선물로 남긴 맥켄지 기념교회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원천이 선교사에게 노구구 사람들은 산토부시 미션의 귀한 조력자인데요. After the year we fly finish lo work lo mi lo mission farm antala mission field we fly tell say in him we live we move we exist preaching class lo mi all come together with me glad lo looks up lo face lo mi together also 그 옛날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천이 선교사를 통해 바누아투 땅에 역사하고 계심을 십일조를 지키며 100년이 넘도록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Time you come back again the opening of the church, the 2013, people back again happy from Holy Luke say no. You may think say, he may come visit no more. Him now, he may make him say, you may cut people a building stop. He may come visit, may cut fruit blow walk blow him. Yes. We come out low mission lo Korea, he come back blow build them church. 복음의 역사로 이어진 노구구와 한국. 맥켄지 선교사가 일군 믿음의 터전 위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원천이 선교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저런 사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산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족 선교의 모습과 여기가 아주 비슷해요. 1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맥켄지 선교사가 시작한 사역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산토 부시 미션의 첫 번째가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해서 멈춘 지역을 저희가 계속 사역을 해 나가서 작년에 사역을 해서 장로 교단에 7개 교회를 드렸어요. 이제 선교가 끝나고 교회로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맥켄지 선교사하고 저희하고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아주 선교적으로 사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벨라 담 미시너리 마켄지에 미캄 저헤미 빈캄오템 벨라 플로싱아템 올만 플로헴 오케이 로캄 로치츠 플로헴 스타브링임 플로 올만 아라사이 아라사이 예 솔리캄 로 에리아 블루 운온 블라우 Only stop come. Okay. So, barely stop. Have you one pride and blue mifla? Mifla say, Emna, it can be light come. So, Pamifla, no mas, Lusum, or something we play look like blue mifla. Emmy also one history, blue mifla. Also, Mifla grow up, Emmy equal finish. Mifla no look first plan. The Tamor Pubu, only stop tell him story. Mifla take him say, or something, and I will play stop look. Emi stop swim se tete makan si stop live pete mi blalo no ko. Osem blo tindin blo mi tindin blo mi na osem i luk se na emi olola. Osem na emi koton pe lo pe do mi ka tete mi stop rehat. Lo pe do mi ka o mi stop fre de de. You want them shell pubu blo mi. But one in Mascaram, crown bubble blooming. A mellow faith to a migat. Me no forget them him. Lo history blame. Lo old Merigel were him again. Me no forget them. A man I crack. Okay, I crack all the way. Yeah, yeah. Inside your right, yeah? Inside your right. Ball is loose. Yes. Suppose the ball is stubby, is stubbing? You right? Yes, lo ting ting lo mi blase ikut way you tell him, but ikut tu mi black mi si blase mi black club no mo blo, but you sabi take. Pami go mi fixing pami hold them. No, it no blow you. Mi sa can finish. And I must come back. It must come back. Okay. Rom bul bul straight. You right now. Pami go straight.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는 일. 원천이 선교사는 부족을 구원하는 산토 부시 미션을 이뤄가는 동시에. 노구구 사람들의 삶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원천이 선교사에 맡겨진 숙제를 안고 이젠 헤어짐을 맞이할 시간. 오케이, 엘다. 땡큐 마스 로우. 오케이. God by blessing you. Straight. Bit bigger, okay?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의 존재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만남. 노구구 사람들은 맥켄지를 보낼 때와 같이 원성교사를 필요로 하는 미존도 지역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트 산토섬의 산속 부족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13년의 시간. 원천이 선교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 멀고 깊숙한 곳, 복음을 향한 약속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 땅끝을 찾아가는 사람, 땅끝에 서 있어요. 저는 선교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전하는 부족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저거 보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Go, mission, go! Go, mission, go! Go, mission, go!